학교에서 이제 배운 그런 그 그림들을 또 내가 그 하고자 하는 그림들을 했지만은 첫전시를 하면서부터 이제 제가 그 전업으로 시작을 했기 때문에 구상적으로 했습니다. 그러다가 그 자료를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제가 한두 번째 세 번째 전시인가는 좀 뭔가 나름대로 그 사물에 대한 어떤 그아뭐 어떤 조형적인 부분만 이렇게 좀 생각을 해가지고 작품을 한번 한 적이 있어요. 근데 이제 그때는 그래도 반응은 괜찮은데 과연 이게 뭐 일반인들에게 얼만큼 그 어필이 되느냐 하는 그런 그 생각을 많이 하고 고민도 했습니다. 근데 이제 역시 더 구체적이고 좀더 사실적인 그림을 그려야 되겠다 해서 좀더뭐 디테일하고 아주 그 사물에 대한 그 관찰을 더 많이 해가지고 더욱더 그 사실적인 그림을 작업을 하게 된 그런 그 계기가 됐습니다. 지금까지. 자연으로부터 얻어지는 모든 것들을 정말 보고, 뭐 사랑하고, 그러니까 특히 뭐 제가 동물들을 좋아해요. 뭐 꽃도 좋아하고, 뭐 동물 중에서는 뭐 이것저것 가릴 것 없이 뭐 정말 다 좋아하는 그런 그런 어떤 그 품성을 가지고 있습니다. 그래서 그림 자체도 아마 그런 데서 오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. 뭐 그림을 보면 뭐 상대방을 좀 행복하게 해줘야 되겠다. 뭐 따뜻하게 해줘야겠다 하는 그런 감성이 있기 때문에 그림 자체도 이렇게 감성적인 그림이 나오지. 그렇지 않으면은, 그런 작품이 나오지 않을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뭔가 욕심을 부리고 그림을 그리면은 절대 좋은 작품이 안 나옵니다. 그건 제가 그 경험에 의해서, 분명히 그 말씀드릴 수가 있는 그 부분이에요. 그러니까 욕심을 부리면 절대 만족할 만한 작품이 안 나와요. 그건 확실해요. 일반 사람들이 저를 알게 뭐 장미 작가라고 그렇게 얘기를 이제 하는데요. 그것도 역시 일반 사람들을 의식해가지고, 꽃이라는 어떤 그 정물의 어떤 그 소재가, 장미가 아마 그 제일 그 선호도가 좋은 것 같고, 뭐 꽃의 여왕이라고 그렇게 뭐 읽었듯이 모든 사람들이 그 좋아하는 그 꽃이 장미입니다. 그래서 이제 장미를 주로 작업을 하다가 간간이 이제 뭐 소나무 그림도 작업을 해보고 뭐 다른 부분에 이제 그 소재도 이제 그 만들어 가지고 작업을 요 근래를 해봤습니다. 뭐 그림은 영혼을 맑게 해주는 아름다운 그림이어야 한다는 그런 그 말이 있습니다. 그 르누아르가 한 얘기가. 역시 그림은 추상이건 뭐 반구상이건 구상이건 간에 모든 사람의 그 마음을 영혼을 맑게 해주고 마음을 행복하게 해주는 그런 그 그림이어야 한다고 저는 평소 생각을 하고 다른 작가들에 비해서 굉장히 따뜻합니다. 색상 자체가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그 마음을 정화시킬 수 있는 그런 색상을 나름대로 고민을 해가지고 뭐 캔버스에 칠을 하는데 그리고 제 그림을 보면은 그 배경 처리가 좀그 꿈속에서 뭔가 그 환상적인 그런 생각을 할수 있도록 그런 이미지 부여를 했다고 제 나름대로는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작업을 했습니다. 그래서 이제 일반 사람들이 제 그림을 보면은 아, 이 박상덕이라는 작가 그림은 따뜻하고 정말 그 감미롭고 뭔가 그 마음에 와 닿는다는 그런 얘기들을 간간이 듣고 있습니다. 세계는 뭐 한계가 없습니다. 근데 그 회색 계통, 저는 주로 따뜻한 회색을 좋아해요. 그래서 이제 앞으로 작업을 전체적인 분위기를 따뜻한 회색, 아름다운 회색 그런 쪽의 그 색상을 다루어 가지고 작업을 한번 해볼 그런 그 각오가 돼 있습니다. 지금 시작을 그렇게 하려고
준비가 지금 돼 있습니다. 제가 수직 수평 그리고 이제 위에서 그 내려다보는 그런 구도를 거의 아마 제 작품에서는 복잡하지, 정말로 제 그림은 복잡하지 않아요. 단순하면서도 뭐 배경 처리라든가 주위 분위기를 나름대로 이제 그 구성력을 탄탄히 해서 이제 그리는데, 우선 그뭐 수평에서 내려다본 그림, 뭐 수직 이런 것들이 있는데, 원래 수평 구도는 굉장히 그 사람을 안정시키는 그런 구도거든요. 뭐 부감 구도라든가 뭐 아니면 뭐 사선 구도 뭐 여러 가지 이제 구도 설정하는 그 부분들이 많은데, 다른 구도들은 수평 구도에 비해서 좀그 뭐라 그럴까, 그 마음이 그렇게 편안하지를 않아요, 볼 때. 그래서 이제 그런 쪽으로 구도를 많이 잡는데, 모르겠습니다. 하여튼 제가 느끼기에는 제일 저한테 맞는 구도의 그 설정 방법이라고 해서 이제 제가 선호하는 것 같습니다, 그런 쪽으로. 저희 와이프도 그림을 해요. 같이 작업을 하니까 어떤 면에서는 뭐 동반자 역할도 하고, 뭐제 뒷바라지를 뭐 정말 철저하게 합니다. 무슨 뭐 기획에서부터 전시를 하게 되면 뭐 저보다도 더 바쁜 사람이 이제 우리 와이프인데, 자기 작업도 제대로 못하면서 제 뒷바라지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뭐제 와이프가 이제 다 정리를 해준다고 그랬잖아요. 근데 작품의 구상을 위해서, 그러니까 그 모든 것이 허술해요. 그러니까 그 작품을 하기 위한 그 생각의 그 일념뿐이지, 거기에 대한 생각이 이제 몰입돼 있지, 다른 쪽에서는 정말 이게 무슨 뭐 정신 나간 그런 사람처럼 정리가 안 됩니다. 예, 그런 정도의 그 생각을 가지고 작업에 임해야 될것 같아요. 사실 이 전업을 하게 되면서부터 우리 그 일반적으로 뭐 추상이나 반구상 정도의 그림이 일반 사람들한테 그렇게 어필이 되지를 않았어요. 그래서 뭐 생활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위해서 그림을 좀 구체적인 그림, 구상적으로 그려야 되겠다 해가지고 구상적으로 그림을 시작하게 됐습니다. 그래서 이제 그림이 이제 구상을 처음에 시작할 때보다도 지금이 더 그림이 더 정교하고, 아마 그 사실적인 그런 쪽에 너무 많이 치우쳐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금년이 제가 이제 전시회가 뭐 말씀드리긴 씁쓸없지만은 회갑전을 했습니다. 그래서 이제 요번을 기회로 해가지고, 기점으로 해가지고 과거에 하고 싶었던 그림을 좀 다시 한번 시작을 해볼까 하는 그런 그 마음의 그 생각도 지금 다시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. 그래서 작업을 좀더 그동안 생각해 왔던 거를 정말 이제 그 마음을 비우고 사심없이 한번 해보려고 하는 그런 계획에 지금 서 있습니다. 뭐 때로는 뭐 고통스럽고 뭐 힘들겠지만은, 어떤 작품을 완성시키기 위한 그 다시 얘기해서 뭐 행복을 찾기 위한 어떤 그 과정이니까 뭐 그렇게 고통으로 느껴지진 않았고요. 타협하지 않는 그림, 제 나름대로의 그 생각하는 그림을 하고 싶습니다. 지금까지는 뭐 정말 그 전업 작가로서 살아가기 위해서 어떤 그 일부는 그 타협적인 그림을 그렸는데, 다시 태어난다면은 제 나름대로 고집을 부려서라도 고집스러운 작업을 해볼 그런 그 생각입니다.
Thank you.